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D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Change Data Capture.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캡처하여 분석 시스템 등 필요한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총칭하는 표현이 CDC입니다. 빅데이터 실시간 처리 기술, 빅데이터 실시간 처리를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처리 기술이죠. 물론 이제 빅데이터 실시간 처리 때 많이 쓰고요. 일반적으로 실시간 DW 처리할 때도 많이 쓰는 기술입니다. 어쨌든 실시간 또는 실시간에 준하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그런 변경 데이터를 찍게 할때 쓰는 핵심 기술입니다. 소스로부터 CDC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이때 이제 그 이벤트 범위가 있겠죠. 그 이벤트에 맞는 데이터만 캡처할 수도 있고 또 풀 백업 이후에 정분된 것들만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벤트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죠. 저장한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데서 그 이벤트 결과를 볼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CDC의 기본적인 특징은 그 작업 환경과 시스템 부하, 그리고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작업 환경은 실시간 또는 near real time, 즉 실시간에 준하는 그런 데이터 변경 시점에 즉시 처리하는 게 CDC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거죠. 시스템 보안은 트랜잭션 로그를 활용해 가지고 운영계 데이터베이스 부하가 감소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로그, 트랜잭션 로그를 이용해 가지고 그 로그에 적재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추출을 한다, 이런 개념이죠. 데이터 관리 쪽은 데이터 변경을 신뢰성 있게 복제하는, 즉 고신뢰성 데이터 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답안지에 써야 되는 내용 중에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구성 요소는 크게 구분해서 레거시 시스템, 이게 이제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목표 시스템이 타겟이 되겠습니다. 즉 소스로부터 타겟으로 가는 요 처리 프로세스가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레거시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트랜잭션 로그나 백업을 위한 로그, 그런 로그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그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거든요. 그 다음에 처리 프로세스는 캡처 단계가 있고, 리더 단계가 있고, 익스포트 단계가 있습니다. 레거시 시스템의 변경 데이터에 대해서 로그가 발생하게 되면 그 로그에 대한 변화된 부분을, 기존에 이미 캡처한 이후에 변화된 부분들을 디텍션하고 캡처를 해서 캡처 큐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리더가 캡처 큐에서 적재된 로그들을, 그 변경된 데이터 분들을 익스포트 큐에다가 전송을 하게 되고, 익스포트 큐에 있는 큐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목표 시스템에 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목표 시스템 쪽에서는 임포트를 하게 되겠죠. 여기서 익스포트하고 목표 시스템 쪽에서 임포트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큐에 저장을 하고 포스트 큐에서 타겟 DB로 전송을 하게 되고, 이때 타겟 DB 전송을 할때이 포스트 단계 역할은 SQL 구문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인서트 구문이겠죠. 인서트 구문이나 업데이트 구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적재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겟 DB는 이제 최종 목적지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흐름이 레거시로부터 목표로, 목표 시스템 타겟으로 갈 때까지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지, 각 단계마다 큐가 있어서 그 큐에 데이터를 쌓아서 보내고 받고 하는 이런 구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